미국에는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는 생각을 막 그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을 그런 쪽을 많이 접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포스트 모던 쪽에 생각들을 가진 분이 많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근대 운동 모더니즘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분위기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르 코르비지에 같은 경우에도 뭐 합리주의자, 기능주의자 등등 그래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던 그런 상태였어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이제 생각을 해, 그 분위기 있었고 그 프랑스로 가서 사실상 제가 처음 그 프랑스 건축 학교라고 들어간 곳이 그 UP6이라는 데에 갔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공부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학기가 시작이 10월이고 제가 도착한 것이 11월이었어요. 아, 12월이었어요. 때문에 벌써 2개월의 공백 기간에 있었는데 많은 그 서류를 통해 가지고 그 양해를 구해서 이제 그 학점을 이수하는 데 대해서 준비 기간으로 생각을 해주겠다는 그런 답장이 와가지고 어쨌든 공부를 바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새로운 학문이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특히 기호학이라는 학문이 한 80년대 초반 굉장히 한국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호학 그 영상 분야 특히 전체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기호학을 한번 굉장히 그 흥미가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맨 처음 그 프랑스 가서 달려간 곳이 건축 기호학 연구소입니다. 그게 이제 UP6 그러니까 6건축대학 제6건축대학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6대학 가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85년에 그 UP8 8대학에서 건축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리아니가 운영하는 스튜디오의 전반적인 작품 시리즈를 전시하는 그런 그 전시회였습니다. 그게 아마 미국 그쪽 졸업생들이 미국 간 사람들도 있는데 졸업생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었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순회 전시회를 마치고 마지막 전시회를 아마 그 UP8 제8건축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대학에 가서 참관을 하고 건축 설계를 만약에 제가 한다 했을 때 하나의 방법론을 스스로 찾아야 되겠다고 했던 어떤 찰나에 그런 것이 보여졌고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에 상당히 많은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준비를 해서 일단 전학을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쪽 시리아니 스튜디오로 이제 일단은 옮겨 거기에서 했던 일련의 수업들을 회고해 봤을 때 과정 굉장히 합리주의 역시 유럽 특히 프랑스라서 그런지 합리주의라는 그런 전통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됐고 설명이 되어야 됐다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새롭게 조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모더니즘, 그 근대주의라는 것을 새롭게 저한테 다가왔고 그 중에 이제 물론 르 코르비제라는 사람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들었던 그런 것하고 너무나 다른 접근들을 유럽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던이라든지 해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것도
모더니즘에 전부 다 뿌리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서는 건축이라는 것을 너무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자문을 계속 한 거죠. 그래서 르 코르비제를 읽고, 그 다음 박사학 과정에 들어와서도 르 코르비제 1920년대에 있어서의 색채 문제로 계속 논문을 썼었습니다. 않습니다만 꼭 그 뭐야 정의를 내리지 않고 어떤 영역, 건축이 가지고 있던 영역이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하나의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거기에는 뭔가 변하지 않는 요소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재된 요소들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형상화시키고 가시화시키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런 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이 한 곳에 있는 어떤 건축 자체에만 묶여 있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고, 그것이 여러 분야와 동시에 같은 협력법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고, 혹시 학제, 그 인터디스플리너리한 방면으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축이라는 것은 분석의 어떤 도구라기보다도 어떤 종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렇게 봐지고, 특히 이제 설계 분야에 있어서 그러한 그 기술 어떤 정보, 지금 요새는 정보를 이야기한다면은 그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같이 연구를 하면서 우리 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